간단한 시험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시험 이름은 버섯, 종균, 기능사. 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를 하는 시험이고요. 이제 실기와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요. 필기는 60문제. 사지선 다형.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고요. 실기는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은 보는 건데, 요건 이제 작업형이라고 불러요. 작업형인데, 작업형이란 뜻은 직접 이제 손으로 작업을 해서 버섯 그 균 배지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실험실에서 하는 일련의 종균에 관련된 일들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직접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관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런데 이제 필기에서 이제 작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CBT라고 있어요. CBT. CBT가 뭐냐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운전면허 시험처럼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 종이 시험지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 이제 OMR 카드에다 옮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 CBT가 좋아진 점은 그 예전에는 OMR 카드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밀려 쓴다던가 뭐 실수로 빼먹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네, 마킹은 그렇죠. 예. 네. 그랬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 풀고 옮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시간도 여유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보는데 60분이에요. 60분. 60분 동안 보는데 보통의 경우 시간은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CBT로 바뀌고 나서 좋아진 점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그 종이 시험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이 시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시험 장소가 지정돼 있었어요. 서울에 한 군데, 두 군데 요 정도만 있고 지방에도 뭐 한 군데씩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CBT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컴퓨터로 다 화면이 전송이 되니까 예, 모든 그 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다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덕분에 시험 차수도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으로 늘어났고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에도 한 세 번은 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60문제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36문제 맞추면 돼요. 이상만 맞추면 돼요.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돼요. 36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타작 하시고 한 6개만 더 맞추시면 돼요. 오히려 더 쉬워요. 이거는. 필기는, 그래도 필기가 합격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의외로. 필기가 합격률 자체는 예전 통계들을 잘 보면 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버섯 종균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기가 어려워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필기를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는 거의 다 합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는 이것도 다 공식이 있어요. 그
출제를 하게 되면 그 시험관들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고 그 체크리스트대로만 빼먹지 않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시험에 여기서 가르쳐 그 같이 했으셨던 분들 중에 필기는 한 90% 합격하셨고요. 필기는 90% 합격하셨고 실기는 전부 다 합격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능력이 좋으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특히 컴퓨터랑 친숙하지 않으시면 컴퓨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통 들어가면은 3명 정도가 이제 시험 감독관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모르겠으면 손 들면은 다 와서 가르쳐 주고 해요. 그래서 쉽다는 거. 긴장만 안 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진짜 이제 버섯에 대한 얘기 이제 시작할게요. 버섯 종균 기능사예요. 종균 기능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버섯은 식물이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요. 균류라고 불러요. 균류. 그래서 종균이에요. 균류이기 때문에. 균. 그래서 버섯 종균 기능사는 이 종균의 뜻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씨앗. 그래서 버섯이 그러니까 식물은 종자라고 부르는데 버섯은 종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버섯 종균 기능사의 주요 목적은 종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버섯 재배에 대한 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버섯이 쪼개서 이제 볼게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버섯이 뭔지가 나와요. 버섯. 그러면 이제 버섯의 특징이 나오겠죠? 특징. 아까 식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식물과의 차이점. 그럼 또 동물과의 차이점이 나올 테고. 그리고 버섯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나와요. 분류.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버섯의 분류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버섯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이제 생태. 버섯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포자를 날려서. 그래서 포자가 어떻게 날려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서 하는지 그렇게 버섯이 자라는 그 사이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알고요. 버섯 생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특징이 끝나요. 그래서 자연적인 버섯은 이렇게 자라지만 사람은 이제 재배를 하는 건 목적은 키워서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배. 자, 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 속에 있는 버섯은 이렇게 살지만 사람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종균 관리라는 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원균을 관리해야 되고요. 이 원균 그리고 품종 관리. 여기 육종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버섯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요, 계속. 그래서 뭐 시중에 예를 들면
표고버섯도 종류가 엄청 많아서 요즘에는 뭐 송고버섯이니 뭐 이슬표고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표고의 품종이에요. 표고의 종류인데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거. 그걸 이제 고정한다고 해요. 품종을 고정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품종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균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